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라니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러시아의 무자비한 생명 경시를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모두 만난 백악관 만찬에서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호주 부총리가 포함된 IP4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침공을 둘러싼 최신 보고서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업데이트하도록 초청받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합류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젤렌스키에게 IP4 국가들이 러시아의 생명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분노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러시아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이의 강화되는 군사관계와 러시아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중국의 역할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나토와 협력하는 IP4 국가의 중요성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일찍 럭슨은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버그와 1대1로 만났고 스톨텐버그는 뉴질랜드의 북대서양 동맹 지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떠나기 전 럭슨 총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와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백악관에서 멋진 밤을 보냈다며 매우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초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고 다른 미국 정치인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경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선거 승리를 축하했으며 며칠 전에 도쿄 방문했던 기시다 총리와 다시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고 유쾌한 이탈리아 총리인 조르지아 멜로니와도 호빗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이킨스는 전 녹색당 의원인 다를린 타나 의원이 의회에서 사임해야 하며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사업체의 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조사 이후 녹색당에서 사임했고 녹색당은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의회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킨스는 그녀가 녹색당 의원으로 선출됐었고 녹색당 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임해야 한다고 비난하며 탄화와 관련된 이주자 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고 싶지 않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다를린 타나 의원은 타마키 마카우라우 의원 선거에 출마했었지만 실패로 끝났고 작년 총선에서는 13위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의 해외로의 이주는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한 채용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5월에 종료된 연도의 순 이주 증가율은 82,800명으로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거의 14만 3천 명의 비뉴질랜드 시민들이 5월에 끝난 12개월 동안 도착했고 6만 100명이 출발했습니다. 통계청은 기록적인 85,600명의 뉴질랜드 시민들이 한 해 동안 이 나라를 떠났고 중국과 영국, 호주가 목적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채용 대행사 커스터마이즈 탤런트 파트너즈의 마이클 버너 상무는 최근 2주 통계는 상당히 경이적이며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초부터 잡식과 혜택에 추가로 약 4,500명의 신청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며 추가적인 작업 손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NZ의 마일스 워크맨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기업들이 높은 비용과 수익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직원 비용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정된 경제 불황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사회개발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잡식과 혜택 수혜자는 작년과 비교해 5월에 13,668명, 즉 14% 증가했으며 6월에도 추가적인 2,45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홉,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8원 0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4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54전입니다.